이번에는 5.11입니다. JSON 메서드와 2JSON이라고 하는 메서드 등등이 있어요. 근데 JSON이라고 하는 주제는 상당히 재밌는 주제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많이 다뤄야 될 주제니까 조금 깊이 있게 해서 좀 한 5개 정도 에피소드로 나누어서 쭉 한번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JSON이 무엇이냐는 건데 JSON 텍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JSON 텍스트가 뭐냐? JSON은 그러니까 language among various programs written in various languages. 우리가 지금 자바스크립트를 공부하고 있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는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C라는 언어도 있고 그러니까 C라는 언어도 있고 그리고 우리 나중에 공부할 자바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파이썬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 나중에 다 우리 공부할 언어들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자바스크립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은 말로 표현하자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국적이 다른 거예요. 국적. C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다. 할 수 있고, 자바가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이썬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제가 알고 있는 나라가 거의 다 나왔네요. 러시아라고 합시다. 그럼 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서로 말이 안 통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으로 얘기하고 러시아 사람은 러시아로 얘기를 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말이 통할 수 있는 표준 언어를 하나 지정을 하자.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어떤 표준 언어가 생긴 거예요. 표준 언어. 혹은 세계 공통 언어라고 하죠. 공통 언어. 영어를 쓰게 되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들이 다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램들도 각기 다른 언어로 쓰여진 프로그램들은 각기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외국인들이에요. 서로에게. 그죠? 그럼 서로 간에 어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표준적인 표기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JSON입니다. 그래서 JSON을 이용하면은 C라고 하는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과 자바로 작성된 프로그램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프로그램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데이터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말을 서로 소통할 수가 있다는 거죠. JSON 표기법은 JavaScript Object Notation이라고 하는데 왜 JavaScript가 영어처럼 세계 표준 언어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바로 JavaScript가 웹을 위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JSON이라고 하는 표현은 JSON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JSON 이게 JavaScript 오브젝트 노테이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JSON 줄여서 JSON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 사이의 영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어. 그러니까 공통 표준어. 프로그래밍 언어들 사이의 영어처럼 표준 언어로 역할하는 것이 JSON입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들 C나 자바나 파이썬 등등의 언어들이 다 JSON으로 작성된 데이터를 읽고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로 JSON으로 작성된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로 나와 있는 게 이거예요. 보면 지금 여기 선생님이 마우스 컷으로 딱 지정한 부분 이게 JSON 텍스트입니다. 보니까 이 컬리 브라켓이 있고 안에 이 앵글드 브라켓이 있고 그죠? 그리고 플러스 표시도 있고 뭐 저거 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의 키 밸류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리스트 이만큼은 뭐죠? 자바스크립트의 어레이죠. 어레이 중에서 첫 번째 아이템이 또 자바스크립트의 뭐죠?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라는 거죠. 이제 플러스 기호가 있어서 여러분 헷갈릴 수가 있는데 플러스 기호를 그냥 빼버릴 수도 있어요. 빼버리고 이렇게 적을게요. 백틱을 적으면 되겠죠? 백틱 이것도 백틱으로 하고 자, 플러스 기호는 다 빼버리고
빼버리고 그러면 좀 더 깔끔하죠, 그죠? 좀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것을 폼에서 다시 새로 잡아줄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빼고 이것도 빼고, 그죠? 그럼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선생님이 봤던, 보여줬던 그것과 똑같은 거에 똑같은 방식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이 백틱을 쓰게 되면 이렇게 줄 바꿈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서로 인식을 해요. 그게 아주 백틱이 좋은 점이죠. 싱글 커트와 백틱의 차이점입니다. 싱글 커트 대 백틱 차이점을 이번 기회에서도 또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안에 보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 모양은 하나의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고, 그죠? 이 오브젝트의 키가 이거고, 밸류가 어레이고, 이 어레이라고 하는 밸류 내의 아이템은 오브젝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고, 오브젝트 내에서는 또다시 프로퍼티가 하나, 두 개가 있고, 그 프로퍼티는 키와 밸류로 되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나 리스트와 좀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이 키들이 다 더블 쿼트로 표시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이런 더블 쿼트가 없었잖아요. 그죠? 물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의미가 좀 다르죠. 기본적으로 더블 쿼트 없이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구성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을 해서 이것을 JSON 데이터다 그러고 해서 다른 프로그램에게 보내주면, 인터넷을 통해서 보내주게 되면 다른 프로그램이 받아서 아하 이것을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로 변환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 사이의 공통 언어, 그죠? 사람들 사이의 영어, 영어가 사람들 사이의 공통 표준 언어잖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언어죠. 마찬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들 사이에서 영어처럼 역할하는 것이 바로 JSON이라고 하는 영어 표기법입니다. 자바스크립트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이유는 자바스크립트가 웹의 표준 언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텍스트를 한번 컨솔로그 해볼까요?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정확히 우리가 생각했던 그 결과 그대로 나옵니다. 그렇죠? 오브젝트이고 키, 밸류가 하나의 어레이고, 이 어레이의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이 각각이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것을 한번 JSON parse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JSO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parse라고 하는 메서드입니다. 그죠? JSON object, object 자바스크립트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parse라고 하는 메서드. 그걸 쓰면은 이런 JSON 형태의 데이터를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죠?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와 JSON의 오브젝트 데이터는 다르단 말이에요. 이거는 JSON 텍스트입니다. JSON은 오브젝트 뭐 텍스트 이런 거 없이 그냥 JSON 텍스트라고 표현을 해요. 물론 이제 JSON도 오브젝트, JSON의 어레이 등등 표시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다 JSON 텍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볼게요. 그렇게 해서 OBJ 담았고, 다음에 OBJ를 한번 우리가 컨트롤러로 갈 겁니다. 저장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지금 현재 뭔가, 이거는 정확하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입니다. 그죠? 조금 전에 봤던 이거는 뭐였나요? 서로 두 개를 비교를 해보죠. 비교를 하면은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텍스트예요. 그죠? 텍스트고, 밑에 있는 것은 오브젝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 텍스트와 오브젝트의 차이점입니다. 그죠? 자, 이 오브젝트는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나요? 보니까 employee라고 하는 것을 키로 가지고 있고, 지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얘는 인용 부호 더블 쿼트가 있지만 여기는 더블 쿼트가 없죠. 그죠?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는 더블 쿼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array를 세 개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도 오브젝트, 두 번째도 오브젝트, 세 번째도 오브젝트가 있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 OBJ의 첫 번,
뭐가 있나요? employees라고 하는 키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지우고 저장해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브젝트, 오브젝트, 오브젝트. 그죠? 오브젝트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밸류란 말이에요. employees라고 하는 키에 할당되어 있는 밸류입니다. 첫 번째 것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첫 번째 것이니까 이렇게 적혀있죠. 제로. 그죠? 해서 다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First name, John, last name, do라고 하는 뭐가 되어 있나요? 오브젝트 들어 있죠. 이것도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나요? First name에 인용 부호가 되어 있지 없죠.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란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죠? 이거는 JSON이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이 텍스트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JSON parse라고 하는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employee의 first name 아니죠. first name이죠. 그죠? name을 넣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보다시피 John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obj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무엇이다 말이 뭐가 들어있어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오브젝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얘는 뭐죠? 얘는 텍스트입니다. 그냥 텍스트. 스트링.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요. 텍스트 속에. 이 스트링으로부터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JSON 파스입니다.